가능하지가 않는 거지. 착각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마세이로 치는 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이 1족골을 쳐서 2족골을 아주 약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정도면은 이렇게 따졌을 때 60%, 그 다음에 살짝 회전을 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세게 맞추면 안 되고요.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80도, 70도, 60도잖아요. 남이는 안 보여. 그러면 회전만 많이 주고 가볍게 이렇게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배치를 제가 많이 지금 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요 선이, 너가 그냥 센터에 있어라. 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아, 얘 그냥 센터로 갈게, 센터. 센터로 가자.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설명하기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가서 있어도, 얘는, 마세이 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뭐 낮에 레슨하고 정신없어 뭘 떠드는지도 몰라요. 자, 얘가 100%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90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측 끝선에서 이게 100%다. 요게 90점이다. 요게 앞선이다. 그럼 끝선에서 내 큐가 살짝 이 안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게 끝선이고 중간 이게 90점이고 이게 앞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거의 센터 정도 되니까 얘는 거의 끝에라고 보고 얘는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치셔야 되냐면 이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1족구를 2족구 쪽으로. 네, 2족구 쪽으로. 그러면 이 공도 이게 끝선에서 자, 이렇게 일자로 한번 놔볼게요. 이게 끝선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Q가. 그러면 이 1족구가 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일로 날아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되신 분? 네. 동그라미 다섯 개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많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좌측 회전을 주고 이렇게 쳐야지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유튜브로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더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왜 설명하느냐. 심리조절을 잘하기 위함을 말하려고. 끌어치기로 이거 주장님도 실전에서는 아마 끌어치기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100%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큐수선이. 그러면서 요 정도 주는 거예요. 시침을. 예. 그리고 바닥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저공이 오는 게 지금 보세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두 가지를. 고맙습니다. 아, 또 우리 또 짝꿍 사장님이 생일 축하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어두워도 잘.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왜 마세를 치는 걸 설명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두 번을 시연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힘 조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 조절. 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박가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세이를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어도 저는 끌어치기 안 칩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제가 마세이를 뭐 통달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약간 그 뭡니까? 자세 들어가는 방법에 그다음에 두께 겹치는 큐선의 큐 각도의 시침을 어느 정도는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 쟤는 뻑하면 마세일 치네? 어 근데 공이 모이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치면서 이 IQ 6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공은 옛날에는 이렇게 치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얘가 여기 오게끔 딱 심려들어갖고 뭐 다음 포지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자세를 이해 좀 했다.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도 가끔 실수가 나오죠 누구나. 근데 그전보다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딱 보고요 이만큼만 빠지면 되는데 많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일로. 그럼 나는 쭉 나가서 안 와요.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 공 배치를 딱 15에다가 놔볼게요. 이게 이제 거의 100% 있는 느낌인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얘가 이제 쉬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고급 기술에 포함해도 될까요? 네, 고급 기술. 뭐 3탄이든 4탄이든. 그게 좋겠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네. 그 정도면 고급 기술이다. 박수 쳐주실 분. 그 정도면 고급 기술이다. 대대표 커피 한 잔만 타줘. 아유, 죽겠어. 네, 커피. 오케이. 예. 네. 그 정도면 고급 기술에 한번 껴줄만 하다. 네.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들이, 감사하게도 베트남 켄트보다 뭐 더 잘 친다. 세리가 더 낫다. 마세이도 베트남, 켄트 모양 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감사하죠, 저야. 네.
우리 저기 서울 일반님 꼬셔갖고요 베트남을 가든지 텐트를 일러 꼬시든지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도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회전만 우측으로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쳐보셔봐. 그러면 얘는 들어왔는데 얘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 한 번만 해보셔봐요. 여기 있는 공 맞히겠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이렇게 거의 일자 생각하고 쳐보시라고요. 그리고 밀어주면은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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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옳지 옳지 잘 더 와 좀만 더 와봐. 잘했어 치타. 잘 보셨어요? 이게 개그 당구 아닙니까? 개그 당구 라이브 방송의 개그 당구.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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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잘 보셨습니까? 지금 느낌이 큐가 거의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느낌상 100% 친다는 생각을 갖고 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은 100% 맞추는 사람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근사치를 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가 편하게 된다. 자, 지금부터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자, 이제 하트 하나씩 눌러보세요. 이게 여기에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찾은 방법. 지금 노하우 공개하는 거예요, 주장님.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평균이 다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근데 내 공만 쭉 나갔다가 안 와. 일조권 이렇게 들어가서 또 안 오고. 그냥 거의 얘는 100% 친다는 생각만 갖고 여기를 치시라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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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만 아유 미치겠네 진짜. 여기만 치시라는 거야 느낌상.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맛세이가 이게 이 하늘에서 땅으로인데 제가 세워 밀어치기라고 했죠? 지금 배 대표가 한번 봐봐. 여기서 내가 쭉 이렇게 쳤어. 이거 세워서 밀어치기 아니야? 응? 한번 보셔봐요. 바닥에 찍힌 찍혀요. 왜? 내가 세워서 밀어치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시면 네. 요 정도의 공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친다고요. 지금 이거를 못 맞힌 이유는 말하고 친 것밖에 없어요. 가끔 말하면서도 맞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일자로 생각하고 치시면은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끌어치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단 얘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게 이제 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이게 구심점이잖아요. 두께 빼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거기다가 응용을 몇 번 해보니까 얘가 이제 이쪽을 주고 저 공을 80으로 치니까 이게 당구션 맞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시청하시면 돼. 지금 이런 거까지 예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또 아니면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공 배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치기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방법으로 밀어버리니까, 세워서 큐를 밀어버리니까, 이게 더 잘 되더라. 뭐, 안 되면 뭐 많은 거죠. 지금 배치, 여기가 구심점이에요. 그, 요 정도면은, 아, 느낌상 두께를 빼면은 살짝 이렇게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오는데 얘가 이렇게 빠져요. 그거를, 저는 이제, 마세로, 네, 마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느낌상 이쪽으로 90%, 80% 그 사이. 그러면서 이 배치를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침판으로 이 정도 두께에다가 살짝 7시에다가 이 마음의 선을 여기다가 한번 거보셔봐요. 내가 쳐서 얘를 여기 있는 걸 맞히겠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밀어버리세요. 네. 근데 여기는 가까운데 여기 얘 맞고 여기 오는 거리는 기본 3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마세이로 내가 여기서 조금 큐 갖고 이제 들고, 아 이거 겐또네? 아이 죄송합니다. 나는 직접 맞힌 건데. 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100%에서 그러면 이제 몸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렇게 더 빠져야지 직접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야, 이거 회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자꾸 겐또로 맞네? 창피하게? 괜찮아. 뭐 맞기만 하면 되죠, 뭐. 예.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찍어버리고 있네. 예. 요렇게 맞으면서 얘가 오게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흉내를 한번 내보신다면, 네.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어떤 그 마세가 나온다면 그래도 점점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이만큼 갖다 놓고 지금 마세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어요. 그쵸? 자, 지금도 이제 큐선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구심점이라는 게. 그럼 얘도 한번 모아 볼게요. 마사지로. 근데 여기 거리가 좀 있지만 이런 거죠. 레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확률이 좀 있다. 뭐 아니면 말고요. 네. 그래서 일접골을 100% 쳐서 얘를 맞출 수 없으니 두께를 빼야 되니까 지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로 들어오게 하면 좋은데 한번 보세요. 아우, 너무 콕 찍었다. 네. 밀어야 되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아유. 낮에 레스나랴. 네. 너무 많이 졌네. 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갖고 밀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너 잘 왔어, 치타. 지금 너무 세워서 그 뭡니까 내 공이 일로 확 꼬꾸라진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아야 예, 공이 좋아지겠죠. 이쪽으로 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예. 오른손 쓰는 분들은 이렇게 다음 공을 만들어 놨을 때 더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공을 툭 쳐서 아우 세리 만들려고 했더니 깨졌어요. 얘도 이제 마세이로 살짝만 잘 말면은 아 맞기만 하는데 너무 쎘네. 시간이 많이 늦어서 힘들어서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큐를 이렇게 좀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히는 게 네 포인트다. 눕혀갖고 그냥 뭐 45도나 뭐 50도 그 정도로 해갖고 조공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얘가 돌아오니까 아 얘가 약하니까 얘가 안 맞은 거죠.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 발바닥이야. 그리고 요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야 너 일로 와봐 급하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치시겠죠? 네. 그러면서 큐를 더 많이 뉘어갖고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쟤도 각 잡기 편안하고 이적구도 맞추기 편안하고 이거는 너무 세우면 안 된다. 네, 이런 건 이제 바닥까지 쑥 내려가면은 회전력으로 일명 제가 말하는 시네르발로 그래서 이 배치에서 평균 이렇게 치는데 예, 이 공을 살짝 마세로 뉘어가지고 두께를 빼서 그냥 툭 이렇게 밀어만 주면은 얘가 맞고 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만큼 빼볼게요. 이게 많이 내려오면 되잖아요. 아휴 네 숨차고 힘드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도와드리려고 떠들고 있어요. 힘들어도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쳐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왔어요. 응? 이만큼 더 가야 한 대충 2포인트 더 갔잖아요. 이거는요 두께를 더 빼야 되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주관식으로. 아유 힘들어서 못 떠들겠어요. 네. 이거는요 대략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한 70%에 여기 쳐야 될 것 같은데 조합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게 100% 구심점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나는 살짝 우측 회전을 좀 쓰면서 저 공을 이렇게 해갖고 어머나 얘 도움 받았어. 다시 예 네, 다시 하나, 둘, 셋. 이만큼만 더 빼볼게요. 그래야 조합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뭐 느낌상 들어가는 각, 나오는 각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좌측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살짝 여기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야 맞고 이렇게 여기 폭이 좀 좁으니까 확률이 이런 공은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공을 편안하게 이렇게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아 이게 안 맞네. 또 얘 오다 여기 살짝 맞았어. 야 너 절로 가라. 아유 신경 써서 안 나갔다. 아니 이거 자르게 해서 올리기도 뭐하네. 계속 실수해가지고
그래도 올려줘라 그러시면 네 숫자 500번 눌러주세요. 이거 언제 보냐 올려달라 그러면 500 숫자 500번 눌러주시면 네 자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저 공이 많이 내려오면은 좋은 거죠. 약했어요? 그건 다시 또 쳐볼게요. 잠시만요. 야! 오늘 오빠가 힘들어오면 레슨을 했단 말이야. 말 좀 잘 들어. 아유.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쳐먹냐, 니네들은. 아유. 네. 넌 또 왜 거기서 마중 나와? 비켜야지. 네. 근데 두께를 빼면서 좌측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측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음 공이 좋게 서가지고 예. 네. 내가 원하는 건 여기였는데 여기 와 있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혹시 생각 못 하신 분이라면 끌어치기로 이렇게 해서 치신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게 마스터리보다 안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기준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도 마스터리가 그건 뭐예요? 힘 조절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힘 조절. 힘. 힘 조절. 그러면서 이 공을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이 배치를 어떻게 맨날 칠 때마다 이쁜 공,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면, 두 번째 목적구가 멀리 있어도 이 레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치셔야 돼요? 이제 응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 있는 공이나 여기 있는 공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 두께에다가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얘 내려오죠?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요 얘네들 보세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었는데 치니까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모아치기 하려고 하는 네. 또는 고급 기술 그렇게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응용한다면 얘가 90점 100%가 여기 걸려 있으니까 두께 이렇게 이렇게 빼이죠. 예? 그러면 좌측 주면 안 되죠. 지금 붙어 있으니까 우측 줘야 되죠. 두께도 빼면서. 예? 찍었네 또. 아, 이 바보 같은 놈. 에이, 밀어야지. 밀어야지 라는 거예요. 밀어야지. 예. 네. 겐 또. 네. 어찌됐든, 단 한 큐에 갔다 오게끔. 자, 이것도 이제 마스에로 한번 쳐볼까요? 쫙 이렇게 내려오게. 이 그 속도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평균 일반 분들은 이거 큐세에서 이렇게 맞힌다는 그 자체부터 어렵고 일족 갔다 여기 오고 수고 맞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세가 이제 조금 자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막 떠들어 봤습니다. 뭐 요거 마세이 것만 따로 잘라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 보시도 안 보시든 여기서 설명한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냥 편하게 밀어서 이렇게 오고
너 빨리 와. 네. 그게 빨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1접구를 맞춰서 2접구를 맞추면서 뭡니까? 2접구 쪽으로 유도를 했다, 유도를. 예? 저공을 유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짧게 오면요, 이거 두꺼운 거니까 더 얇게 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밀어주시면, 네. 이렇게 간 공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 밀어서 조금 더 길게 들어오게 쳐야 돼요. 길게. 아휴, 힘들어. 네. 야, 이제 딱 1시 됐네요. 네, 제가 약속한 대로 딱 1시까지 떠돈다고 했습니다. 아휴, 힘들어. 네, 오늘 낮에 인천에서 오신 분, 마세이, 한 2시 정도부터, 네.